지금 뭐 하는 거야? 아빠, 나 아빠 미워하고 싶지 않아. 아니, 아빠를 증오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이진아, 안 돼. 여기서 나가야 돼, 아빠. 엄마 구해내야 된다고. 정말이야. 여기서 나가야 된다고. 지금 대빠. 아빠야말로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아빠가 제일 병들었다고. 상미야, 영부님께서 말씀하셨어. 새하늘님께서는 절대 우리 가족이 감당하지 못할 고통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새하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진짜 구원의 배에 오를 수 있는지를 시험하고 계시는 거야. 이렇게 괴물이 된 거냐고! 새벽 예배 가야 하니까 그만 자. 간만에 미친 짓 한번 했네. 우리가 또 언제 잃어보겠노. 나이 들면 이런 짓 하락해도 못한다. 와, 내 살다 살다 우리아버지 짜버리카 쫓기는 도 처음이다. 와. 아, 근데 가는 와 그런 데를 들어갔겠니? 딱 보면 모르나. 가아빠란 사람이 끌고 들어갔다 이거. 아니 그러니까 어? 와, 지 딸을 그런 데로 끄집고 들어갔냐고. 극하위권의 사입이지. 가들이 부모 자식 이런 거 가리면서 일하겠나. 아,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 모르겠다. 잘못 엮이다가 걸리면 우리도 다 뒤지니까 이제 미친 짓은 그만하자. 어? 닦여놓고 우리랑 상관도 없는 것이 나이가. 내한테 상관 있다. 그냥 누워라. 아, 그럴 겁니다. 정훈아, 네 핸드폰 좀 넣어. 와. 아까 보니까 녹화 중이더라. 그거 봐라, 어? 내 방송 찍길 잘했지? 자, 보기 전에 네 자세가 상당히 불량하다. 어? 딱 각 잡고 형님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아이고, 모기가 있네. 그렇지, 보자. 아, 예. 아, 예, 조사도님. 뭐? 예, 접니다. 팍, 씨. 아, 다름이 아니라. 뭐, 소리 좀 높이 봐라. 아무래도 집에 CCTV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여긴 악한 영들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럼 새벽 예배 때 뵙겠습니다. 야, 아, 느낌이 안 좋다. 이거 느낌이 안 좋다. 와, 휴. 우리 아버지가 종교는 건드린 거 아니라겠다. 응? 장화해, 우리 이쯤에서 손 털자. 어, 대한민국 종교 자유국가 아이가. 고향께고. 통철이었으면 어쩔 수가 없네.